하나 인수하면 같이 임신해서 같이 조리원 가자. 와, 이런 세상에 내가 쟤를 낳은 게 우리가 누린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관문이 남았어요. 환도 사는 거라 벽살면서 숨쉬기도 힘든데 다시 뱃속 집어넣고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자연은 맛있고 사람이 피해진다고 해야 되나? 양수에서 샴푸 냄새가 나. 밤 많이 주무셔야 돼요. 이제 못 자는데. 안 빠진다고요? 안 빠지지 않아요. 빠져요. 색. 아, 색이? 얘도 영원하진 않아요. 손감을 할 수 있는 색깔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자를 거예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셀피 단발 자른 거 보고 혼자서 좋아했어요. 역시 단발. 하여튼 그때 머리가 하여튼 총체적 왕국이어서 아는 언니 미용실 간다고 너 같이 가야 된다고. 잘 잘랐어요. 단발 요즘 할 거면 조금 더 자르고. 저 신별 알았어. 저 동생 알았어요? 알아버렸어. 잠깐 제가 맞춰볼게요. 딸이 여자? 아들이요? 하나만 얘기해봐요. 아, 네. 근데 나 다른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거일 것 같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나 요즘 잘 맞추는데 아들. 맞아. 근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쵸? 아니, 근데 또 아들은 나중에 되게 의지가 된다. 듬직하대요, 듬직하대. 근데 엄마한테는 또 딸이.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엄마한테는 딸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드니까 저도 딸을 원했던 건데 사실 그건 교육실인 거고. 그냥 둘을 낳아야 되겠네. 근데 오히려 첫째가 아들이라면 둘째도 아들인 게 나은 것 같아. 아, 같이 놀게? 그래서 둘째는 어차피 낳긴 할 건데 둘째 성별을 크게 상관없어요. 진짜 낳긴 할 거예요? 응. 근데 아직 나아보셔야 할 거예요. 하나도 아주 다들 그래. 낳고 나면 마음 없어진다고. 맞아요. 태영 씨도 그랬잖아요. 맨날 나 그 영상 찾아봤어요. 아, 진짜요? 실상부위로. 어. 그리고 그 후기. 어, 후기랑. 태영 먹덧이잖아요. 먹덧이에요. 근데 살이 하나도 안 쪘는데? 개명 나온 것 같아. 진짜 축복받았어, 축복받았어. 그리고 또 막 아들 배랑 딸 배랑. 맞아요. 나오는 모양도 엄청 다르지. 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넉대진. 옆으로. 옆으로. 근데 딸은 이렇게 앞으로 꼴. 맞아, 맞아. 저는 제가 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아. 근데 그건 그냥 제 배였어요. 보통을 10일 때 병원에서 나가려고. 응, 그치. 저는 접촉법 있잖아요. 응. 그걸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웬 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딱 보이는 거야. 응. 근데 접촉가 30도 이상인 남자라고 하는데. 아. 거의 90도. 아, 아. 직각. 아이고. 풍사했어. 로켓처럼. 조카도 아들이잖아요. 잘 놀겠다. 형제처럼. 좀 나아졌어요? 어떤 거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먹덧도 약간 미인이에요. 그렇게 막. 진짜 다행이다. 심한 먹덧이 아니어서 원래는 점심을 내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안 먹으면 좀 속삭임이 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간식 먹고 그정도. 그래도 다행이다. 나 아직 관문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게 남았어요? 그 환도 사는 거랑. 아, 그거는 꼭 오는 거예요? 근데 사는 나라 다른데 아마 하게라도 오기는. 아, 그거 이제 골반 아프고 이런 거죠? 그리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배 뭉친 것도 싫다는 엄청 많이 싫어요. 아직은 배 안 닿아서 더 힘든 건데 배 나오면은 좀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막달까지 일해야 되는데. 아, 막달면서 숨쉬기도 힘든데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들었어. 즐기려고. 저는 막달에 가다가 이러면서 깼어요. 아, 내가 숨 마셔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깼나봐. 이게 배가 눌러서 그런가? 자연은 맛있고. 저도 가능하면요. 왜냐면 저 냉장수술 한 거. 냉장수술 했는데 냉장수술은 배를 안 떼거든요. 그냥 구멍 속에 뚫어서 하는데 구멍 속에는 살짝 떼요. 그것도 지금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정도인데 고양이들에게는 진짜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다음번에 하고 싶어요. 근데 다음번에도 너무 아프긴 하지만 회복이 또 빠르니까. 근데 또 그게 수술이 체질에 맞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평생 계속 우치우치하고 그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심하고 간지럽고 정말 무섭네요. 안녕.
아니요. 그냥 그때 가면은 그냥 빨리 낳고 싶어가지고. 너무 숨쉬기 힘들고. 힘드니까. 막다리 힘드니까. 낳고 나면 그때가 좋았고. 아, 그치. 다시 내적 집어넣고 싶어. 주장님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조카가 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행 연습 한번 했죠. 기저귀도 갈고, 공부도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겁은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알아요? 잠못 자고 이거를 착하는 잠깐 보는 거지만 그치 그치 근데 그래도 뭔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대부분은 이제 아예 경험 없이 일부러 그러니까 더 이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그 힘듦이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안 힘들대요. 너무 그냥 예쁘대요. 슬렁슬렁 하는 거지. 그거 다 이제 보이니까 이게 왜 그런지도 알고 맞아 둘째를 꼭 낳아야 할 텐데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제가 이거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남편이 육아해줄 수가 없냐? 어 좋다. 그래서 출산하고 3개월 제가 보고 2개월 이제 조리원 갔다 오고 인간 컨텐츠 해서 남편이 세 달 쉬고 힘들 텐데 하긴 근데 또 맞아요. 너무 오래 쉬어도 뭔가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고객님들도 다 벌써부터 고객님 그럼 저 그때 어떡하죠? 이런 고객님들이 있어서 근데 저도 오래 쉬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나와서 일하는 게 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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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에서 계속 아기만 보면은 사람이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침체의 변화도 엄청 커요. 그 크림이랑 엄청 열심히 발라요. 아시겠죠? 흰살 크림? 응. 어, 왜 이렇게 좋죠? 오일이랑.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살짝, 발라지네? 이러면은 미치지 말고. 맞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로 늦으니까. 그쵸, 제가. 맞아, 발라야 돼. 이거를 발라달라고 해요. 저도 그 발음 진짜 싫어가지고 남편한테 발라달라고 하고 해단이라고 그게 되게 좋대요. 그걸 시켰죠. 임신 내내 젤리야 안녕. 젤리야 오늘은 왜냐면 아빠가 늦잠을 엄청 잤거든. 근데 제가 냉장고 수라고 해서 안 바르고 전에 오일 완전 새길 때 많이 골랐거든요. 선물 받아서 근데 여기 막 오돌토돌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제품이 안 맞나? 제 뭐가 났어요? 인상부 쓴살 제품이라고 나온 것들도 찾아보면 다 좋지 않는 게 많아요. 어 이거요. 이거요.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위 성분이니까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막 인상부 쓰면 안 되는 화장품 막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막 샴푸나 바디워시나 이런 거는 받고 입어보세요. 샴푸 안 바꿨어요. 바꿔요. 왜냐면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것 들었었는데 이거 원래 이게 다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수에서 샴푸 냄새가 나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영향이 강해요. 치약은 막 불소 치약 이런 거 치약이 그 인생보 전용 그 불소가 없는 치약이 충치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다. 샴푸는 바꿔야겠다. 바디워시. 제가 오늘 진짜 빈손으로 오기 싫었는데 너무 첫번째는 오세요. 아 그리고 그 레드향은 아직 너무 시대요. 아 무슨 맛있어질 때. 알겠어요. 고마워요. 조금 쉬고 있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 선생님 염색할 때 막 뭐 신경 써야 되거나 주의할 점 있어요? 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머리에 있는 유분이 오히려 이 두피를 아 근데 애기 너무 기대된다. 설레요? 응. 어떤 모습일지 너무 근데 되게 뭔가 설레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임신하기 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했었어요. 나랑 남편이 닮은 애기가 궁금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 그치 그치 보려면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지 근데 뭐 하나 나면 이제 둘째가 궁금해져요. 저 평소에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 너무 예쁘니까 둘째도 어떤 모습일까. 맞아 맞아 내가 딱 찾았던 그런 머리가 있었는데 약간 그냥 뭔가 그냥 적당히 길러서 예뻤을 때 그냥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같아요.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갈비니까 모르죠. 네. 고급으로는 플러도 그냥 괜찮고 먹었을 때도 느낌이 있는. 플러서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해그리드 되면. 곱슬이 많고 숯도 많아.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말을 잘 들어. 뒷머리는 어느 정도로 잘라요?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곱슬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 이제 다시 여기만 스트레이트하고 여기는 곱슬. 아니 근데 저는 완전 생머리로 지냈잖아요 여기. 근데 이번에가 스트레이트 완전 잘 먹힌 느낌인 거예요. 제가 여태 한 것 중에. 그래서 오히려 앞머리 고데기 하기 좀 어렵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맨날 대충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그래서 뭔가 중간이 없었어요. 세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약하게 하면 너무 이렇게 뻗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생머리들도 그런 게 있지. 그런 고충이 있구나. 그러면 막 요즘에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설레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저 오늘 그리고 또 그것도 시작해요. 영어 과외. 아니 벌써부터 그 학구열이. 어? 어떻게 알았어요? 학구열이라기보다는 우리 때야 뭐 영어 안 해도 살았지만 애들은 다 영어를 하니까 그 영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하던 그런 영어 교육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쵸. 근데 애기가 유치원 가서 영어를 막 배워서 찰나찰나 하는데 내가 몰라 들어. 맞아 맞아 저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을 읽기 시작한 것도 신문도 읽어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책이 진짜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쵸. 재미가 없고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좀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무슨 다 이해돼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핸드폰 중독자라 그러거든요. 뭔가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뭔가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그러려면은 신문을 한번 읽어볼까? 해가지고 신문을 구독해서 읽었는데 책 읽는 것보다 신문 읽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렇게 안 일어나면은 잠자면서 보내는 한 시간인데? 아니 근데 잠 많이 주무셔야 돼요. 이제 못 자는데 그거?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어. 잠 너무 많이 자기도 해요. 일찍 자요 대신에. 쉬는 날에는 이렇게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도.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잠못 자면은 그게 제일 힘들다. 맞아요. 그분은 약간 떡볶이 좋아하셔서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요. 저 이렇게 빨리 자라도 돼요? 시영 씨는 제주도에서 같이 육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 너무 없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랬는데 아주 조금씩 생기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자주 만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진짜 생으로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아. 저희도 진짜 안 싸웠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 있었어. 저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그게 진짜 무서워. 이모님 계실 때도 안 싸웠는데 이모님 잠깐 그만두시고 저기 있을 때. 근데 이게 어쨌든 엄마가 해야 될게 많잖아요. 집안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예민해지면서 말이 예쁘게 안 나가니까 그게 또 싸움이 되는 거야. 말이 뭔데 말도. 그러니까 서로 딱 그 역할 분담만 잘 하시면 좋아지겠다. 맞아요. 키가 크면 둘이서 놀 수 있으니까. 과연 둘이서 놀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로 놀고 싶게. 혼자 있고 싶어. 제가 혼자 있고 싶어. 아 맞아 맞아. 조용한 집에 혼자 있고 싶어. 애 데리고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 애매한 앞머리들 그냥 둘까요? 잘라요? 예쁜 거 자르는 거는 사실 그 관리가 귀찮아서 일찍 착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를게요. 좋아요. 저 이거 다음 무슨 건지 할까요 이제? 이제 레이어드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할 때? 아까 그... 이 채영 씨 치마는 아직 모르는 분은 없죠? 다 결혼만 한 거예요? 그 세 명 중에? 아니요? 아, 그 애기? 테리? 응. 아 맞아 맞아. 진짜 아줌마 클럽이 됐어. 인지가 생겼네. 두 분은 가까이 살아요? 이제 이사 가면 20분 정도 거리?
김밥 음식이네. 하나 임신하면 우리는 같이 임신해서 같이 조리원 가자. 그러면 진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같이 같이 누군가 있으면은 공동 육아를 하면 너무 좋다. 친구든 실장님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기 없죠? 결혼 안 한 친구가 훨씬 더 많고 아, 네. 저보다 두 달 전에 결혼한 친구가 며칠 전 날라간 사람이 임신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낳는다는 것만으로 너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다면서.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결혼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반갑 때문에 근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재미가 없어요. 공감을 못하니까 주 관심사도 아니고 아예 다른 관심사 자체가 내 애기 낳았을 때 애기 너무 예뻐해주고 애기 너무 좋아하면은 그러면 또 좋아하긴 한데 근데 아주 간혹 그냥 정말 예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뻐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애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은 조금 이해가 나는 그쵸. 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비행기에서 울면은 솔직히 싫고 근데 이제는 만약에 누가 울죠 그러면 아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누가 옆에 앉았을때 그 애기가 막 울어. 그럼 저는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놀아주고 며칠 전에 식당에 혼자 갔는데 그때도 그 한번 갔다가 혼자 밥 먹는 스케줄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래서 오늘도 안 지난 아기가 유모차에 태우고 엄마 아빠랑 밥을 먹어. 엄마 아빠랑 밥 먹어. 애기가 진짜 밥 먹으면 이렇게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전부터 제가 이랬을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어쩌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쳐다보는 그 시선마저 부담스러워서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불편해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힘들겠다.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 맞아 맞아. 세계가 혼란한 이 상황에서 와 이런 세상에 내가 죄를 낳은 게 정말 그런가? 우리가 누린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걱정을 하는 거지. 왜냐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요즘에 애들이 마스크 쓰고 나서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해요. 감정을 읽는 것도 되게 어려워. 맞아. 근데 그것도 너무 소름 끼쳤어. 근데 그것도 진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같아. 표정이 안 보이니까. 머리 숱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점점 차오르나? 근데 이거는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나는 과정이 지금 순간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둥글리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서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괜찮네요 머리? 예쁜데? 엄청나게 오래 만졌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엄청 왜 여기가 이렇게 뜨는 거지? 아 지금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싹 피면은 싹 피는데 빈부스처럼 생겼는데 싹 피는데 풀만 이렇게 막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검사가 근데 앞머리 있는 게 예쁜 거 같아. 그래요? 몸 매력이 너무 달라져서 다 좋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맨날 머리 바꾸는 게 재밌어서 그리고 되게 보통 이제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맨날 어디 가도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데 선생님은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저랑 너무 잘 맞아요. 보통은 고객님들이 무서워하죠. 요즘에 릴스 이런 건 안 하세요? 릴스 해요. 아 하고 있어요? 일 릴스는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팬으로 7만 됐어요. 진짜요? 대박. 팬들은 다 찐 팬들이 나 빵댕이들이잖아. 아니, 빵댕이세요? 저 빵댕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서울에 와서 머리를 하고 언니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 좀 머리 어려지지 않았어? 진짜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보게 되지 않아? 뭔가 마성이 코디랄까? 매운탕이 맛있어진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내가 소주만 먹을 수 있었어도 진짜 어른이다. 너무 슬프다.